미국에 노틀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학인데요. 특별히 이 학교를 유명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도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을 새롭게 하면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반드시 어느 학교 가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합니다. 축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 취임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졸업 연설을 하는 축사를 하는 학교가 바로 이 노틀담 대학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의 하나의 관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두 분이 제외를 하고요. 아들 부시하고 트럼프 대통령만 리버티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축사를 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틀담 대학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미식축구 최고의 명문입니다. 최고의 명문이에요. 미국의 대학이 한 4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고입니다. 이 대학의 팀을 최고로 만든 전설적인 감독이 루 홀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부임할 때는 팀의 성적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다 기가 죽어 있고 눈동자가 풀어져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린 그냥 이런 팀일 뿐이야. 그러나 이 루 홀츠 감독은 부임한 이래로 선수들을 향해서 호칭을 바꿨습니다. 너희들은 챔피언들이야. 너희들은 챔피언들이야. 어깨를 펴. 눈을 또렷또렷하게 바라봐. 이리 와봐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들을 부를 때도 야 챔피언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우리가 무슨 챔피언이냐 하지만 반복하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가면서 계속 그 챔피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선수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 우리도 어쩌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한번 챔피언 먹어보자.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2년 만에 이 선수들이 자신이 진짜 챔피언임을 우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 노틀담 대학의 미식 축구팀은 최고 명문 축구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뇌세포의 98%, 그러니까 거의 100%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무언가 주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언가 능력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룬 다음에야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그러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받을 만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한 그 축복을 메아리처럼 나에게로 다시 되돌려 그 말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곤고했고 대적들 원수들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편 35편을 보면 그의 억울한 마음이 구구절절이에요. 35편 7절을 보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공격받을 짓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럼 받아야죠. 마땅한 겁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잘못 안 했습니다. 비난받을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까닭 없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럼 대적을 해야죠. 내게 준 고통과 내가 받은 어려움만큼 되돌려줘야죠. 그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35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그 원수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축복하면서 다윗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복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까닭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다윗이 했던 그 기도와 축복의 간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메아리쳐 돌아오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곤고에서 풀려나고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그 축복을 주시고자 사용하시는 통로가 뭐냐? 우리의 타인을 향한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상대방에게 축복의 언어를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축복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받을만 하면 그것이 그에게 가지만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 다 두 결과 모두 다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확률 100%예요 결국. 그러니 이 말씀대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암담하십니까? 뭐 잘하는 것 하나 없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지고 있는 배경도 후광도 없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나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 여러분 자꾸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십니다. 그분이 그 축복의 대상이라면 그것이 가겠지만 아니라면 그 내가 막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들이 내 인생에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면서 가진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인생을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돌파의 능력을 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장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으며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을 말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돌이켜 그들로 복의 근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십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요. 할머니가 힘이 듭니다.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화가 나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할머니 안 업어줬다가 두고두고 그 잔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노? 할 수 없이 업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뿔따구가 막 이 안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도 좀 미안했던지 묻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할아버지가 쏘아붙입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가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잖아. 나들이 갔다가 이것저것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그만 할아버지가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요. 눈치를 보다가 할멈, 나 좀 업어줘. 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가 업었어요. 힘겨워서 끙끙대는 할머니 이렇게 업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무겁지 하면 아까처럼 답이 돌아올 것 같아서 할멈, 나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가 쏘아붙입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이 잔뜩 들었잖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대화와 말 사이에는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좋은 말 가면 좋은 말 오고, 미운 말 가면 미운 말 오고, 못된 말 가면 못된 말 튀어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선인인지 악인인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듯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로 내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주겠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과 평안의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축복과 평안의 말을 나에게로 돌려 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 억울한 말을 했습니다. 수근수근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비난, 그 저주, 그 원망의 말들, 그 억울하게 만든 말들 여러분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같은 원리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로 겉모습을 봅니다. 속사람과 이 내면을 잘 파악을 못해요. 겉에 드러나는 것, 그거 보면서 그 사람 나쁘다, 못됐다, 욕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일도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이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주로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저는 문맥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일인가, 이거 잘 파악을 못합니다. 우린 좁아요, 시각이. 이해가 얕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실수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종종 생깁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드린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그럼 뒤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축복의 말을 쏟아부어주시고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시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간단합니까? 요점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자꾸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내가 도로 받는 거, 이 차원,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입술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단기 선교를 지금 내보내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지금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유대교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모세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선한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주의로 배운 사람들, 그래서 얽어매어져 있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그러니 이 제자들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황금과 같은 기회, 이것을 지금 얻은 것입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TV 틀고 인터넷 탁탁 유튜브 같은 거 누르면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쫙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제자들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반응이 감사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서 막 절이라도 해야 될 텐데 예상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팽개쳐버린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많고 제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라도 대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 온 제자들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에 제자들이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형편에 놓일 제자들에게 그럼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핍박자, 대적,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원한의 감정, 이 마음이 뒤틀리지 않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즉 세상은 이리처럼 서로 물고 뜯고 당한 만큼 두 배 세 배 더 얹어서 상대를 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세태를 피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분별해 알며 그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삶을 살기로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숙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세상의 모습이 아닌 이 시대에 세태가 흘러가는 그 조류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다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갖추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고단합니다. 힘겹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모든 것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축복을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축복의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사람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축복의 언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